검찰이 옥시 보고서를 조작한 연구진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더민주 새 원내대표로 우상호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신현주의 1분입니다. 검찰이 옥시 보고서를 거짓으로 조작한 혐의로 서울대, 호서대 등 연구진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조작 보고서를 써준 뒤 2억 5천만 원을 받은 서울대 조모 교수는 긴급 체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에 우상호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우상호 의원은 결선 투표에서 7표 차로 우원식 의원을 제치고 최종 선출됐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당으로 변모해 집권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에 나선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이 인디애나주 경선에서 패하면서 경선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가 사실상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돼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맞붙게 됐습니다. 신현주의 1분입니다.